네, 오늘은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교과서 해설 영상을 찾아보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교과서 단원의 제목을 가령 지금 동아윤 2학년 1화 에브리데이 라이프 여기를 영상을 찾고자 합니다. 그럼 뭐 구글 검색 누르시겠죠. 근데 양쪽에다가 이제 겹다운표를 넣는 딸랑딸랑 겹다운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연산자 뭐 플러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아이들에게도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딸랑딸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간 다음에 보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을 누릅니다. 동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본문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걸요. 이제 그러면 지금 교과서가 개정 교과서가 나올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율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굳이 플립드 러닝 거꾸로 교실처럼 영상을 제작하지 않으셔도 이미 이제 충분히 인터넷에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보통 일과는 많어, 그죠? 일과는 많은데 과연 여기 이게 국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 찾아볼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 8과도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이 뭐 지금 겹다운표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3,800개 이거는 좀 3,800개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어이 많네요. 그런데 이것처럼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 제가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여자 축구 뭐 축구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예, 하면 여기 이제 그냥 이제 동화 이렇게 한 단어 정도 넣어주시면 전원기에 걸러지겠죠. 예, 지금 예, 걸러졌습니다. 이렇게 동화 것만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여기 이렇게. 여기 또 하나 방법은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적당히 그 중에서 골라서 애들한테 영상 학습 지금 조직은 조직입니다. 구태여 내가 만들 필요 없는 거죠. 누군가가 만드는데 내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더보기 눌러서 더보기 여기 검색 단어를 포함해라. 여기서 모든 언어로 지금 돼 있는데 요것도 한국어로 찾으시면 한국어 나오죠? 한국어로 이렇게 찾으시면 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혹은 학원 교사들이 이렇게 올려놓으신 그 영상만 딱 검색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파트 1 보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올리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선생님이 친숙하게 아이들이 친숙하게 할수 있는 파이도 이거는 지금 검색이 되면 안 되는데 8과 본문에서 26분짜리 여기 많네요. 그래서 많다, 너무 많아. 결과가 너무 많은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동화를 역시 출판사를 선생님들이 올리실 때 동화라는 단어를 올리시니까 이렇게 해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뭐 니꺼 내꺼 마지막인데 니꺼 내꺼 가릴 거 없습니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조이쌤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내신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본문을 아주 빠르게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들여서 빠르게 해석해 드리는 건데요. 본문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나 문법적 주요 상황들을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켜놓고 구경만 하시거나 듣기만 하셔도 반복해서 보고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암기나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수업 시수가 많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영상을 아이들에게 자기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주소를 알려주고 교과서의 그 해설 영상을 보고서 그 교과서에 필기를 해오면 건빵을 주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보상을 했고, 과세특에다가 자기주도 능력, 학습 능력이 뛰어남 이렇게 입력도 해줬습니다. 네. 네, 그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글에서 영상을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